네, 안녕하세요. 네, 키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요. 저 저번에 제가 네, 죄송해요. 네, 전화가 와서. 네, 저번에 제가 이렇게 생크림, 미니미니 짤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생크림이 아니잖아요. 천점으로 만든 생크림이 아니고 그냥 하얀색 생크림이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초코 생크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초코 생크림을 만들 거라서 준비물은 그때처럼 똑같은데 물감만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요. 물감하고 테이프 이렇게 있고요. 일단은 먼저 만들어 줍시다. 짤주는 제 생각으로는 완전 작게는 안될것 같고, 제 생각하는 길이가 이 정도? 이 정도 잘라서 짤주가 안에 작아서 천점을 이 정도 꺼내주시고, 포스터 칼라는 역시 이쑤시개가 그래도 필요하긴 한데, 저번에 제가 올렸던 생크림 그거는 제가 맨날 이어폰 끼고 마이크로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하게 됐나봐요, 마이크가. 그래서 마이크 오늘 교체하고 왔어요. 오늘은 요거로 만들, 아니, 그때는 요거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짤주를 작게 만들고, 그리고 또 초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코 생크림.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이 중간에 잘안 들렸죠. 그래서 교체했어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간다 싶으면은 그냥 물품으로 눌러주세요. 칼로 누르시다가 빵꾸가 날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주면서 짤주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짤주로. 만약에 틀렸다 하시면은 이제 다시 만들면 되고, 짤주를.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올리죠.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제가, 아니다. 아니에요. 벌써 제가 진짜로 감사해요. 와. 벌써 제가 구독자가 25명이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랑 교환해주신 김재훈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목소리 진짜 완전 좋더만. 그래서 오늘 배달 예정이래요. 이렇게 안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짤주가 작은 거일 수도 있고, 제가 천점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거여서, 잘안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테이프로 붙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테이프 요줄 찾기도 진짜 어려워. 진짜 테이프.
이게 뭐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됐다. 적당히 잘라주셔서 이제 붙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긴 짤주면은 조금 저보다 완전 작게 안 하신 분들은 좀 예쁘게 길이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은. 또다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그때 하나 더 만들었을걸. 초코 생크림 짤주는 왜안 만들었을까, 내가. 네, 요거를. 생크림이 다 나와버렸어. 위에 것도 붙여주시고, 그 다음, 짤주 내듯이, 와, 진짜 와. 좀잘 됐네. 조금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조금 잘된것 같네요. 작게 만들어봤는데, 요거는 큰 거, 요건 작은 거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이쁘셨다면, 아니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것도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에 네, 사진으로 남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즐거우실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다음 시간은 미니어처에서 봬요. 안녕.